말씀드린 대로 세계일보의 박준무 기자를 모시고 예. 머지 포인트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기자입니다. 아 백준무 기자. 백준무 기자는 머지 포인트 관련해서 실제로 취재하고 특종도 많이 했어요. 특종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자 이 머지 포인트 관련해서 취재 제일 열심히 한 기자 하나 뽑으라면 네 맞습니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네. 얘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백준무입니다. 네 세계일보는 이거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합니까? 아, 지금은 제가 이슈부에 속해 있는데요. 이슈부가 특정한 출입처 없이 좀 이제 시인성 있는 이슈에 빠르게 네. 대응을 하고 취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부서. 기동 타격되네요. 기동. 네,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저희들끼리 이것저것 네. 좀 알아보고 한 바에 따르면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운영이 되다가 네. 어느 날 이걸로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가게 숫자를 확 줄이는 바람에.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예. 이것저것 확인하고 알아보고 뭐 술렁술렁 하는 사이에 다들 뭐 돈 받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동도 있고 알아 뚜껑 열고 보니 와 좀 이상하다 이거 시스템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까지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뒤로 이제 뭐 11일에 이제 머지 플러스에서 그 기습 공지를 한 뒤에 다음 네. 날부터 고객들이 몰리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사무실 점거에 네. 가까운 사태가 일어났었고 예. 이후에는 지금 머지 포인트 측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환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오늘 오전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네. 이커머스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머지 플러스와 별개로 우리가 이제 구매 고객에게 환불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11번가가 아, 우리도 책임이 있다. 네, 우리도 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머지 플러스와 별개로 우리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한 고객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 근데 이 공지가 나가고 나서 지금 2시간 전에 머지 포인트 측에서 다시 공지 사항을 올렸는데 네. 11번가가 그렇게 환불을 해주면 우리가 환불을 해주는 거랑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환불을 일단 멈추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서 이야. 지금 환불이 멈춰진 상황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오늘. 네. 그러니까 11번가는 머지 포인트를 고객한테 팔아서 네. 고객이 그 돈 주면 네. 그 돈을 머지 포인트한테 또 보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머지 포인트한테 돈을 보내고 났는데 고객이 찾아와서 내 거 환불해 주시면 하면 11번가는 그 돈 회사 돈에서 헐어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팔았는데 아직 머지 포인트한테까지는 주지는 않았어 돈 얘 갖고 있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공지사항을 미루어서 추정을 해보면 결제 대금이 머지 쪽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머지 포인트를 샀으면 산 그날 실시간으로 머지 포인트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잠깐 갖고 있다가 머지 포인트한테 주는데 이 사달이 나고 나니까 잠깐 갖고 있는 이것들은 쇼핑몰들아 머지포인트한테 보내지 마라 이거 환불해야 될 재원이다 보내면 그 돈 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환불해주면 괜찮은데 네. 썼으면 어떡하지? 좀 썼으면? 쓴 거 빼고 그러니까 환불을 해주려나? 11번가 입장은 이제 네. 그 고객이 머지포인트를 구매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했더라도 그 네. 부분은 자기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아, 머지포인트 그렇지, 앱에서 그렇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 11번가에서 결제한 금액 그대로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우문 현답이네요. 아, 최근에 그 11번가 같은 이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게 또 너희들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들이 예.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물건 재고도 없이 네. 그냥 금액 뭐 30만 원 금액 그대로 팔면 현금만 이렇게 들어오고 일종의 약간 나쁘게 말하면 상품 깡 아니냐 예, 예. 그런 지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 좀 한 모양이 환불이 스톱 싶네요. 올 스톱 네, 오늘 머지 포인트가 진행하는 환불 자체는 일단 스톱 오늘 저녁 스톱 됐다는 거죠. 네. 괜히 11번가가 나서는 바람에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상황이 꼬여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지금 수사도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금융당국이 이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에. 예. 왜냐하면 이게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금융당국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지 포인트 권한이 없어서 이제 경찰에다가 맡긴 건데
그 14일부터 경찰이 4사에 착수를 했고 18일에는 지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 머지 플러스 전현직 경영진 3명이 지금 형사 입건됐고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렇군요. 혐의가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금융당국과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건데 전자금융업에도 밑에 그 하부 카테고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선불전자 지급 수단이라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이런 것들은 현금을 가상의 포인트로 충전을 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현금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지 포인트도 이거랑 동일한 사업 방식인데 너네는 이제 전자금융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된다. 상품권이라고 우기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의견이 약간 갈리는 거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때는 이제 뭐 최고 3년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후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압수수색도 했죠? 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머지포인트 관련된 법인들이 꽤 있는데 그 법인들의 뭐 4년치 재무제표 그리고 뭐 결제 정보 등을 이렇게 압수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뭐 찾아낼 것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뭐 메모라든가 자기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뭐 언제 도망갈 거니 뭐 이런 일이 혹시 있었으면 뭐 하고 싶긴 하겠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돈을 진짜로 다 섞어서 썼는지 아니면 이 돈들이 별도의 계정 그 주장을 자기들은 그도 우리가 머지포인트 판 돈은 우리가 별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 아니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요? 그리고 현재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머지포인트랑 관련된 법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사실 비상장사다 보니까 어떤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이 법인들 사이에 돈이 아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좀 불법적으로 자본들이 이제 왔다 갔다 내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조금 섞인 것 같다. 아, 섞였으면 심각하죠. 아니 근데 고객들한테 머지포인트를 팔아서 받은 돈은 그대로 이거 직원 월급 주거나 운영비로 쓰거나 뭐 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놨다. 일단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을 판매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이 들어오면 그거 이제 매출로 잡히고 뭐 따로 이제 뭐 미지급금을 따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한테 100만 원을 충전해주고 80만 원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머지포인트가 80만 원 들어온 건 계속 있다 그대로. 그러나 이 고객이 돈 100만 원 다 쓰면 100만 원을 내보내줘야 되니까 이 주머니가 자꾸 쑥쑥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야 이걸 이렇게 그래도 그대로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받은 만큼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권남희 대표랑은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머지 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모자라요. 지급을 해야 되는 액수보다. 아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계속 20%씩 자기가 뭐 그렇기 때문에 팔았으니까. 지금 그때 설명을 하기로 은행 그 누적 손실 대비 이제 은행 지급 준비율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 말을 되게 좀 어렵게 꼬아서 했거든요. 근데 지급 준비율이 7%잖아요. 그러니까 21% 이상의 뭐 20% 수준을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지. 은행들은 물론 당장 그 예금주들이 찾아오면 전체 예금주의 액수로 7%만 일단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들어가서 집에 계시면 저희가 대출해 준 사람들이 이제 다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받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돈은 있는 거고 은행은 그렇죠. 지금 머지 포인트는 돈이 없는 집에 거잖아요. 가 계세요. 저희가 돈 벌어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볼 건데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7%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20%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있다. 아. 거예요. 사기죄는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기죄나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보는 건 아닌 거네요. 네, 사실 이제 고의적으로 또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뭐 그런 정황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그 예. 사용처를 머지 포인트 본사가 줄인 게 아니라 대형 브랜드들이 예. 먼저 발을 뺀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따지면은 네. 11일에 이제 기습 공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가이드를 준 거예요. 이제 머지 예. 본사에 너네는 전자금융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유권 해석을 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머지 본사에서 좀 패닉에 빠져서 예. 이제 그 법률적인 어떤 소지를 그 어떤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음식업종 말고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다뤘었거든요. 근데 네. 그 대형마트나 편의점 부분을 다 빼버리고 음식업종만 다루겠다. 네. 그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신규 판매를 일단은 중지하겠다. 네. 근데 그 공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대형 브랜드사들이 네. 와르르 빠져버린 거죠. 아, 역시 문제가 있는 회사였어.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업체들을 빼버린 게 머지가 뺀 것은 아니다. 아~ 대형 브랜드들이 먼저 빠진 것이다.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빵집은 이제 머지 포인트 안 받아요라고 네, 빵집에서 맞습니다. 이제 아~ 통보했다는 네, 거죠. 네. 저도 하여튼 그때 어떤 편의점 회사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예. 알자마자 뺐다고 하더라고요. 알자마자 자기들이 알자마자 사실 바로 결제 중지를 맞습니다. 그 네이버 스마트팜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서는 아예 한참 전에 8월 4일에 공지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머지 포인트 결제를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 제휴사들이 먼저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 이제 발을 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 회사입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뭐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법인이 머지와 관련된 법인이 세 개가 있어요. 예. 머지 제일 핵심 계열사가 머지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제 머지 서포터라는 회사가 있고 예. 머지 오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머지 홀딩스라는 하나의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를 이제 폐업하고 세 개로 이제 어떻게 분할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회사의 지분 구조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제가 네.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머지 홀딩스의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대표인 권남희 씨의 남동생 권복은 씨가 이제 8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아, 예. 네, 아.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현 대표인 권남희 대표 경우는 이제 지분이 없는 상태였고요. 머지 홀딩스 기준으로는. 예. 네. 근데 이게 왜 세 개나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유가 있을까요? 문의를 했는데 예. 사실 회사 쪽에서는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계속 법인 구조화 과정이라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과정이? 재차 문의를 해도 네. 뭐 법인을 구조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스타트업 쪽을 그 분야들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한국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회사들을 많이 만든다. 이게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인데 이게 예. 한국에서는 벤처 캐피탈이랑 창업자들이 좀 서로 불신하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이제 투자는 받고 싶지만 예. 지분율을 희석하고 싶진 않아서 자회사를 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투자를 받는 물적 분할. 네, 그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셈입니다. 벤처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머지의 경우에도 이 되게 법인이 복수로 존재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지금까지 나온 피해 말고 또 터질 만한 폭탄 같은 게 없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경찰의 공이 넘어간 상태인 것 같고 경찰이 예. 뭐 탈탈 털어서 압세까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지금 뭐 사실 경영진들이 경영을 예.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수의 매체들이 그 경영을 뭐 이렇게 방만하게 했다, 아니면 좀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숫자로 재무제표 숫자나 아니면 이제 전 현직자들의 입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좀 더 해보면 그 부분에서 좀 더 뭐가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자면 뭐 특별히 구조상으로도 그냥 계속 밑빠진도 구조라서 네.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겠구나 정도겠죠. 거기 그 머지 포인트 쪽은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그쪽에서 그 인터뷰도 네, 많이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창업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권복은 씨라고 그 부부 그 권복은 씨가 대표이사의 네. 남동생. 네, 현 대표의 남동생이고 사실은 초대 대표이사이기도 했어요. 네, 최대 주주이자 뭐 초대 예. 대표이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짧은 기간에 두 번이 대표가 바뀌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명백하게 상품권 발행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예. 그 경우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그냥 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프로세스는 이용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 안에서는 상품권을 그 개별 회사의 상품권을 네. 구매한 뒤에 그걸로 바꾸는 것이다. 교환을 하는 것이다. 결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데서 기프티콘을 쓰잖아요. 예. 기프티콘으로 이제 실제 매장에 가서 그 상품이랑 교환하듯이 우리는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과정을 이용자들 눈에 보이지 않게 UX를 꾸며놨을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오해가 일어났다. 아, 그렇게 설명한다. 네, 그래서 사실 그분 주장대로는 그분이 이제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작년 예. 말부터 금융당국과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걸 협의를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예. 계속 정금업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업이 맞다라는 주장을 고수했고 예. 금융당국에서는 이건 정금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고수를 해서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한 곳에서는 정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하고 근데 한 곳에서는 이게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자문 중간에 이제 손을 떼고 의견서를 네. 써주지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금 전자금융법의 규제 대상이면 이 머지포인트는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야 되고 그 네.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최소 자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80% 가격에 팔고 100% 돌려주는 이런 걸 이런 비즈니스는 안 된다 이런 규제는 어차피 없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규제는 없었겠죠. 등록했어도 네. 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창업자도 처음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상품권 사업자로 해야 되는 건지 전자금융 사업자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논쟁이 있겠구나라는 건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사업자로 나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는 뭐가 좀 내가 절로 가면은 큰일 난다 내가 절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뭐. 전자금융법으로 봐도 특별하게 뭐 안 할 못할 게 없잖아요. 네, 최소 자본금이야 맞추면 맞추는 거고 신고야 하면 되는 거고 예. 신고한다고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왜 상품권을 그렇게 그래서 주장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2%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전자금융법과 상품권법을 따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봐요. 머지 포인트는 가면 너는 왜 이렇게 다양한 상품권법과 전금법의 차이가 전금법은 업종 차이가 있죠. 예, 업종. 다양한 예. 업종에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안 돼. 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신고해라는 네. 거고 그냥 같은 업종에서 쓰는 거면 상품권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다 됐는데 사실 백화점 가면 얼마나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다 쓸 수 있는데 이건 상품권이고 머지 포인트. 너희들은 너무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잖아라고 하면 내 상품권 아니야. 그러면 롯데백화점 상품권보다 더 다양합니까 여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컨셉이 법으로 규제하는 컨셉이 이게 뒤틀려져 있는 거였다 원래도. 사실은 상품권법이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나 다름없죠.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발행하고 사실 아무 뭐 돈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게요. 사실. 예전에는 상품권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더라도 정부에 똑같이 신고를 하든가 관리를 받고 몇 장 했는지 확인하고 이 법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경기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어, 비슷한데 그게 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네. 정부가 들어서면 자 이제 이 정부는 옛날 정부와 다르니까 우리 규제 개혁을 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규제를 하나씩 올리세요. 개혁할 규제를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때 올라간 게 상품권법이 대스킹이 해. 진짜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품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화를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데 네. 완전히 규제 없이 이게 상품권을 얼마나 만드는지도 집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서 서로 엇갈려 있는 거기도 하고 전금법에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나는 거죠. 그렇겠죠. 나는 거죠. 대신에 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봤을 것이다. 네. 있었을 것이다. 전금법을 등록했으면 금감원이 봤을 네, 텐데 봤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네, 뭐 안 그랬을 텐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사실 20% 할인이 네. 나올 수 없는 할인율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좀 서칭을 해보니까 뭐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뭐 할인은 근데 20%의 할인율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이뤄내지 못한 어떤 그런 금자탑 같은.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머지 포인트를 이게 뭐지?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머지인데 이게 뭐지? 하면서 봤을 텐데 아마 너무 많은. 예를 들면 다 대형마트니 편의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대형사들이 다 거기서 결제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주 안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하고 제휴를 맺었을까? 아, 그 부분은 이게 또 좀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 머지 포인트가 그 브랜드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네. 그 중간에 어떤 대행사가 하나 끼는데 예. 그 일명 뭐 콘사라고 불리는 뭐 브랜드 쿠폰사라고 불리는 대행사가 하나 끼는데 네. 사실 이제 머지가 직접 브랜드들의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콘사가 이제 영업을 해오면은 그 콘사가 또 머지 포인트와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대행사 중에 일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대행이 있었다. 대행이 네, 있었군요. 근데 그거야 뭐 영업 대행을 둘 수도 있고 내부에 영업 조직을 둘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머지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사한 뭐 그런 멤버십 할인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다 이제 그 자기들이 확보해온 영업처를 이제 쉐어하는 거죠. 우리한테 돈 내면 내가 고객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다 몰아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니면 한 번 간 김에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뜨에 가서 네. OK 캐시백도 받으시고요. 네. 머지 포인트도 받으시고요. 그런 거네. 뭐 어차피 다 영업사원 네. 올 거니까 네. 제가 대신 네. 대표해서 네.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는 뭐 그런 구조이겠죠. 그렇죠.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게 머지 포인트랑 직접 계약을 맺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인 식당 하시는 분들, 좀 네.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면 영세 브랜드나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지 포인트 본사랑 직접 이제 제휴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려가 됐던 게 이분들 진짜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이분들 대금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결국에는 뭐 정치권이나 뭐 유력 대선 주자 입에서도 언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지 측에서 이제 조기 정산 들어갔거든요. 지금 19일에 원래는 이제 다음 달에 결제 이제 대금을 그 네. 업체에 정산해주는 방식인데 이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쓴 금액을 19일에 조기 정산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용처 제휴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정상 영업해달라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예. 점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기 정산을 일단 실시를 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받아주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주라. 받아주라고 공지를 하고 조기 정산을 했는데 제가 네. 이제 그 상당수 매장들에 지금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켜보면은 사용 가능 매장들이 꽤 떠요. 떠는 네.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정산은 받았다. 근데 불안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제를 안 받고 있다. 그럼요. 어떻게 받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 그 사용처 목록에서도 자기 가게를 빼고 싶은데.
회사랑 전화 연결이 안 된다. 내 거 빼달라고는 하려면 전화 연결 안 되고. 네,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거 보고 자꾸 찾아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문이나 방문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대부분 업주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또 소비자분들은 되게 여기서 쓸 수 있다니까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기도 하고 쓰려고 하실 테고. 아. 화폐 뭐 준 유사 화폐잖아요. 네. 이게 신뢰를 네. 잃으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정산을 해주든 뭐 어떻게든 간에. 네. 그래서 안 기자께서도 좋은 질문 하셨는데 머지 포인트는 그렇다 쳐. 소비자들이야 무조건 좋은 거니까 샀다 쳐. 네. 예를 들면 그 중요한 그 제휴처들 네. 뭐 A빵집 뭐 네. B극장 이런 데는 거기는 대기업인데 이거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받아주기로 했지? 네. 잘못하면 자기들도 정산 못 받는 문제인데 라는 그 의문이 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은 GS도 있고 뭐 예. 미니스톱도 예. 있고 뭐 있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에 가서 머지 포인트 좀 받아주시죠. 이거 예. 좋은 겁니다라고 할 때 담당자는 좀 이상한데 싶더라도 혹시 뭐 GS나 다른 데서 했습니까? 라고 하면 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받아주는 거고 그런 거죠. 왜 너희들은 GS가 받는 걸 너희는 안 받아서 손님이 이거 있는 분이 그럼 손님 GS로 가지 세븐일레븐으로 안 올 거 아니냐. 네. 너 영업 안 하려고 작정했어? 뭐 이러면 아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랬다는 그쵸? 거예요. 저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너희 왜 받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많잖아요. 무슨 페이 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도 되고 저 페이도 받는데 머지 포인트도 뭐 여기 머지 포인트는 안 됩니까? 내밀면 우리가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 매출이 안 되니까 어떤 페이든지 하여튼 페이라는 게 들어오면 웬만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아니 이것도 뭐 좋은 전화를 그때 받았다.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받았다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리고 그 브랜드 제휴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원 수가 뭐 1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되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겉보기에는 네. 뭐 화려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사를 한 단계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랑 네. 이제 거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뭔가 정금업, 전자금융업 미등록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빠르게 발을 빼버린 거죠. 환불은 안 되겠죠? 환불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순차적으로 진행하다가 오늘 이제 멈춘 상태인데 예. 뭐 권남희 대표가 뭐 지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4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서비스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인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같이 환불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도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은행도 버틸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문제에 처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고객들에게 뭐 순차적으로 환불은 해주겠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서비스가 정상화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금액을 다 환불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아니 그 인터뷰에도 보면 이제 우리 그 백 기자님도 인터뷰한 내용에도 보면 펀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정상화를 해보겠다 그런 게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보도자료성 기사인 것 같은데 뭐 5대 금융그룹 중에 한 곳이 이제 예. 그 LOI 투자 의향서를 뭐 머지플러스에 보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로 보이는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떴었어요. 언제인데요? 사태가 나기 전에? 네, 직전에 아. 8월 초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네. 날짜는 모르겠고 사실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뭐 그 뒤로 저도 이제 뭐 금융그룹들에 문의를 했는데 다들 이제 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되고 예.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뭐 그 창업자 권보근 씨도 그렇고 권남희 대표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사실이거든요. 야 이거 누가 펀드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뢰를 잃고 뭐 검찰 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근데 돈이 무제한 있는 뭐 예를 들면 손정이 라는 분이 내가 저기 한번 살려볼까? 라고 생각해서 돈 밀어주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들 이번에 워즈포인트 홍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전화 안 계셔. 전 몰랐던 사람도 야 가서 쿠팡이 되는 거죠. 쿠팡이. 10만 원 내고 8만 원 내고 10만 원 포인트 갖고 와서 10만 원 포인트 쓰는 거 하다 보면 전 국민이 다 워즈포인트 쓸 거고 네. 자 그때부터는 워즈포인트가 자 이제 이리 와봐 파리바게뜨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워즈포인트 저 고객이 10만 원 포인트 쓰고 갔으면 우리가 10만 원 다 줬지. 네. 이제부터는 8만 원만 줄 거야. 네. 불만 있어? 그럼 빼줄까? 뚜레쥬르만 간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줘야지. 그 다음 달에는 자 이제 7만원만 준다? 어떻게 계속 뚜레쥬르만 보낼까? 아니면 너희도 장사할래? 이러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 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워즈포인트 사업 계획에 따르면 네. 이제 사실 지금처럼 이제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 포인트를 판매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게 모델이었다고 네, 하더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뭔가 이제 일정 구독료를 매달 지급을 받고 할인율을 좀 낮게 잡아서 뭐 예를 들면 10%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이제 멤버십 서비스로 넘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좀 갑 어떤 지배력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벌써 휘청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보면 뭔가 문제는 있었는데 문제는 네. 있었는데 다른 곳들은 그럼 뭐 별 되게 다르냐 하면 별 차이는 없지만 성공하면 성공인 거고 실패하면 이런 문제 벌어지는 거고 신용 신뢰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럼요. 하겠네요. 예. 근데 저 대표이사하고는 어떻게 인터뷰를 합니까? 왜 건기사하고만 인터뷰를 해주고 저희는 왜 쉽습니까? 왜? 아 그게 저도 이게 처음에 사태가 터진 전 그 11일 밤에 네. SNS를 보고 머지포인트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머지포인트에 예. 대해 아예 몰랐는데 예. 근데 제가 몰랐던 이 결제 플랫폼이 이렇게 이용자가 많나? 이래서 이게 사건이 좀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날부터 취재를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이제 제가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든요. 떼봤는데 네. 거기 이제 뭐 사내이사나 대표 이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그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네임드라고 하는 분이 그 권강현 전 교수더라고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알려진.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적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예. 정말 뜻하지 않게 그분이 이제 50년대생이시거든요. 네. 그 중학교 동창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하다가 그게 근데 그냥 검색하면은 안 잡히고 저도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로 조합을 해보다가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 알게 돼서 거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동창들끼리 연락하고 지내기 위해 연락처를 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연락처를 보고 이제 그 권강현 전 교수에게 이제 연락을 휴대폰으로 처음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그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였는데 예. 이제 그분한테 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뭐 좀 해명하실 건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컨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답을 주던가요? 네, 문자로 답을 줬고 그 뒤에 좀 이제 뭐 관련자들이 약간 연결이 차라리 이 대표랑 얘기를 해봐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소개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굴비 엮듯이 그 다음에 네. 창업자 야. 동생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훌륭한 기자시네요. 혹시 저 지금 또 추가로 취재해서 쓸만한 기사 쓰려고 했던 놓은 기사가 있어요 내용이? 네 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다 말하면은 저도 약간 좀 장사 미천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 세계일보 기사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곧 나옵니까? 아 근데 힌트 주세요 힌트 두 가지 뭐. 파트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예. 여의도에 왜 펜트하우스
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예. 거기에 대해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 아. 지금 취재 중이라서 기사가 될지는 모르겠고 아. 또 하나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거 어떤 수습 과정이 아. 조금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습될 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은 당장 기사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습이 됩니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그 경영진의 로드맵에 대한 그래서 그 로드맵이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기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선정이?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기사가 조금 시간이 걸린 아.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아주 고대하고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저희 휴대폰 번호 좀 주고 가세요. 저희 섬에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모셔놓고 얘기해라. 해명을 해라. 제가 네. 제가 그동안 이 머지포인트 이야기 할 때마다 네. 아니 꼭 머지포인트만 잘못한 거 아니다. 상품권법 다 그렇다. 그런 얘기 했죠. 쿠팡 제가 봤을 때 거의 뭐냐. 모든 언론 중에 유일하게 좀 옹호해 줬을 걸. 예, 그 이게 뭐 구조적으로 원래 그런 것이다. 뭐 사기를 마음 먹으러 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상품권도 다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얘기해 드린 이유가 뭡니까? 네. 당사자가 이걸 보시고 아 저기 가서 얘기하면 뭔가 내 그 설명 좀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라는 네, 생각을 네. 가지시라고 근데 저랑도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한 10번 하면 한 2번 정도 통화가 될까 그 정도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하셨군요 아무튼. 저희도 섭외해 보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님 취재하시느라고 혹시 고생하시는데 여기도 지나가다가 뭐 그러시면 저희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아 영광입니다 네. 열심히 좀 취재해 주시는 기자분들 있으면 저희는 정말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럼요. 탐사 취재 탐사 취재고 정사님 정말 이 백 기자님은 눈에 띄게 단독 기사를 많이 쓰셔가지고 예, 저희가 모셨습니다. 모셨습니다. 자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